무지하게 북상하면서 영동 지역은 내일부터 글피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쌍용리양회 동해공장이 건축 허가도 받기 전에 건축공사를 벌여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조사료 포장 비닐에 대한 수거 보상금이 없어지면서 농가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조사료 포장 비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도내 5개 시군이 네이버 J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지만 모두 예비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